보이지? 잘 보이시죠? 네, 조명을 끌까요? 안녕하세요, 휴리와 함께 다시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리가 립스틱만 바르면 엄청 뽀뽀를 해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지금 제가 보는 핸드폰보다 약간 한 박자가 느리네요. 잘 보이세요? 화질 좋나요? 화질 안 깨지고 괜찮나요?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뭔가 화질이 조금 흐려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생방송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 생방송의 묘미가 느껴지는, 네, 바로 짜니와 우리 효리의, 네, 생 라이브. 안녕하세요. 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네, 하트는 안 아끼셔도 돼요. 네, 저희 효리와 오늘 또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리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교가 많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아유, 얼굴이 정말 조그만하죠? 우리 효리 얼굴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로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되게, 오늘 펜트하우스 하는 날도 아닌데, 제가 펜트하우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작해서 일부러 일요일과 월요일 잡았는데요. 월요일은 아무래도 좀 많이 피곤하셔서 방송에 함께 못하시나요? 아, 3월에도 월요일 일정으로 좀 잡았는데 괜찮을까요? 네, 1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오붓하게 인사 나눠요. 오늘 우리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저 벌써 이제 방송한다고 방문을 닫으니까 약간 좀 더운 느낌이에요. 어이, 효리. 효리 달달. 응? 언니도 사랑해. 언니도 사랑해. 언니도 사랑해. 언니도 사랑해. 효리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불을 한번 꺼볼게요. 방송 불을 한번 꺼볼게요. 네. 여기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방송 조명을 한번 꺼서 화질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깜깜해지긴 하네요. 어, 근데 이상하게 화면에서는 이게 더 밝아 보이나요?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데 아닌 것 같은 이유가, 하트 좀 눌러주세요. 인사라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24분, 정답게 24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25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조금 마이크 체크 대신 요 조명 체크 좀 해볼게요. 조명이 너무 뽀샤시한가? 뽀샤시해서 어제 방송 좀 많이 화질이 좀 흐렸나요?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은가요? 어떠세요? 지금 27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판단 좀 해주세요. 여기, 자, 이게 조명 킨 상태거든요. 아, 저 오늘 화장을 막 급하게 방송을 시작하느라고 화장을 다 거의 다 지워진 상태여서 좀 들이대서 죄송해요. 네, 자, 비포 조명을 켰을 때가 지금이고요. 알았어, 효리야. 그 다음에 조명을 껐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24분과 25분 그리고 갑자기 30분 함께 해주시는데요. 지금 조명을 껐어요. 그런데 조명을 이렇게 킨 게 나은가요? 아, 제 얼굴이 너무 잘 보여서 깜짝 놀라셨어요? 끄는 게 나을까요? 효리, 이리 와. 효리, 뭐가 뭐 하고 있었어? 우리 효리 머리 묶고 났더니 혼자 비벼가지고 이것 봐요. 프랑스 오골계 같이 프랑스 닭뼈슬 마냥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바티칸 스타일로. 네. 제가 일부러 여기에 묶어주려고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머리 자르는 거. 근데 지금 막 이불에 혼자 비벼가지고. 네. 코모질 찾았지롱. 어, 안 찾았네. 없네. 야, 효리 발톱이 왜 여기 있니? 네. 방송의 흔적이죠. 우리 효리 바티칸 머리로 인사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예쁘게 머리 묶었었는데 방금 옆자리에서 혼자 난리 쳐가지고 지금 닭벼슬 머리 됐어요. 불꽃 슛 피구왕 머리. 효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작한 지 약 5분 정도, 6분 정도 됐는데요. 어이구 사랑해, 나도 사랑해. 됐는데요. 오늘 빨리 제품 보여드리고 방송 시작할게요. 이게 너무 자랑할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네 자랑할 게 많다 보니까 한참 그 자랑을 늘어놓다 보면 방송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한 제품 열심히 설명하면 다른 제품 왠지 시간이 부족한 느낌. 제가 그냥 기분상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요거 발기획 3종 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어제는 100분, 막 200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접속자 수가 작아서 좀 아쉽지만, 저는 단란하게 오늘 방송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일방향의 그런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와 라이브인 만큼 생방송으로 댓글을 바로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향, 쌍방향 소통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늘 보여드리는 제품 발관리 기획전. 잘 보이시죠? 이거 글씨 안 바뀌었죠? 네. 이게 조금 제가 모니터로 확인하는 게 느려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핸드폰 화면으로 전송되는 게 한 박자 정도 느린 것 같거든요. 잘 보이네요. 네, 요거 오늘 이 시간에 특가로 99,000원에 구매 가능하신데요. 요거 구매 결정하시기 전에 항상 제가 안내드리는 거. 자, 땅 파면 1,000원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무려 오늘 스토어찜과 소식받기 요거 하시면 눌러주시면 1,000원 1,000원 총 2,000원 할인과 포토리뷰 꼭 남겨주시면 1,000원까지 적립돼서 총 3,000원 네, 3,000원 할인받는 그 기회를 특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시작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달 수가 있었거든요. 방송 시작할 때. 근데 오늘은 또 그 공지 다는 게 없네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 아, 45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효리 지금 엎어져서 여기 있는데요. 효리 함께하고 있어요. 저 효리가 털이 얼굴 털이 까매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야 예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가까이. 네, 지금 집이라서 수면 바지 입고 있고요. 네, 효리 인사해 주세요. 효리 안녕하세요. 네, 효리입니다. 가수 이효리. 린다지 아니고요. 네, 린다 킴이에요. 이거 저 어렸을 때 린다 킴 되게 유명한 로비스트로 유명하신 분 그 이름인데 이러나 저러나 되게 이효리 씨는 여러 가지 유명인물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 효리도 효리 씨처럼 너무 얼굴도 작고 근데 다리는 길어요. 그리고 이효리 씨 죄송합니다. 네, 허리도 길어요. 근데 효리는 다리도 길어요. 효리는 다리도 길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효리 얼굴 보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토요일 날 그 샵을 예약해서 미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늦게 잡으니까 당일 그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아키즈 덕을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 그리고 요거 프로 그라인더 요 혜택을 너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내가 셀프 미용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우리 효리 제가 이렇게 털복숭이 지금 원래 라이브 이미지에는 털복숭이 삽살개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사슴 같지 않아요? 밤비? 밤비 닮았지 않아요? 디즈니 캐릭터의 밤비 효리야 언니 손 씻었긴 한데 손을 할 테면 안 돼 왜 얼굴 보세요 밤비 같지 않아요? 밤비? 밤비 이렇게 제가 셀프로 미용해서 조금 미모가 판타롱 스타일로 나름 유튜브를 보면서 판타롱 스타일로 우리 효리 카메라 잘 쳐다보네요. 조명을 거부하지 않네. 좀 방송 몇 번 한 달 동안 한 강아지기 때문에 이제 좀 카메라를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조명을 피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용을 했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조금 엉성해요. 그리고 효리가 말티푸라서 직모와 그 곱슬거리는 털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러긴 한데 가위로 제가 이건 아키즈를 알기 전에 샀던 미용 가위가 있어요. 이걸로 좀 하고 아키즈 가위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어설프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털 자국이 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털 자국을 제가 이거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로 살짝 다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클리퍼가 있어요. 타사 제품에서 구입한 요 전체 클리퍼가 있는데 요게 이상하게 한두 번 쓰고 날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체까지 했는데 교체해서 보내주신 그 클리퍼도 날이 좀 잘 안 돼요. 무뎌요. 그래서 저번에 효리 요걸로 똥꼬 밀어주다가 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키즈를 만나고 너무 신세계라서 요걸로 털 그냥 가위로 싹 다 자르고 이걸로 이렇게 가위 자국만 없애는 용도로 했는데 절삭력이 너무 좋으니까 요거 덕을 제가 셀프 미용에서 톡톡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차곡차곡 돈 모아서요. 아니면 관계자님한테 좀 DC 좀 아키즈 스토어팜에서 사실 그 파격 특가로 판매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세트 가격 이런 걸로 사면 오늘처럼 되게 정가보다 많이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아직 그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그런 미용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실패할까봐 네, 좀 구매 방법을 좀 드시해가지고 할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정말 셀프 미용에 많은 도움을 받은 요거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 화이트가 좋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초록색, 파랑색, 뭐 빨강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소품이나 주변 생활용품은요 그냥 화이트가 가장 깔끔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화이트는 따로 겉돌지가 않잖아요. 물론 요거는 겉에다가 두고 전시해놓는 소품은 아니지만 그냥 화이트가 기분이 좋아요. 저 이것도 원래 교체받기 전에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했었는데 그 본사에서 교체해주시면서 검은색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 화이트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요거 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품 설명 봤을 때는 사랑해 핑크도 있는 걸로 봤는데 사랑해 저희 효리가 애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키즈는요 이렇게 케이스에 안전하게 배송이 옵니다. 요 케이스를 열면 짜자잔 요 본품 지금 보존알을 달았는데 보존알 뺀 본품 그리고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 캡과 그리고 여기 오일과 그리고 청소솔
이렇게. 그리고 전용 충전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박스 안에 이게 다 따라갑니다. 자, 구성품 잘 보셨죠? 그러면 제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옆에 보면 굴곡이 있죠? 굴곡이. 그쵸?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장시간, 오랜 시간 작업을 해도, 미용을 해도 선생님들 손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느낌이 미끄럼 방지 처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다고 실리콘이나 뭐 고무 소재 가끔 좀 찐득거리는 느낌과 먼지가 달라붙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얘는요. 제가 예시로 많이 보여드린 그 여자들도 많이 쓰는 그 화장품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 글자 가려야 될까요? 요런 N사 그 제품 보시면 여기가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얘는 쓰다 보면 일어나요. 코팅이 벗겨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되게 털털한 성격이라서 아키즈도 요거 따로 파우치에 보관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박스에 한 대다 모아놔요. 충전기랑. 근데 전혀 일어나거나 코팅이 벗겨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일어나거나 코팅이 기스가 긁힘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없어요. 네, 그쵸?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게 미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샵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용 풋마스터 클리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 프로는 안 써있지만 요걸요 제가 효리 전에 그 미용하려고 안녕하세요! 로또님 오랜만이에요! 로또님 너무 반가워요. 네, 댓글 주셔서 이 적막한 제 얼굴과 효리가 가득 차는 건 상관없는데 제 얼굴이 자막이 없어서 너무 잘 보이는 게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벌써 몇 분이야? 93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00분이 좀 안 되지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아 또 설명하다가 지금 또 다른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하트 있죠? 요거 이렇게 눌러주세요. 댓글로 인사하기 불편하시면 요거 이렇게 하트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트 좀 많이 감사합니다. 땡큐.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또님 오늘 지금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 아니죠? 아, 하트 감사해요 여러분. 네, 로또님 가시면 안 돼요. 댓글로 저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게 샵에서 사용하는 진짜 프로용 제품. 그래서 요게요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처음 충전하고 지금까지 충전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매주 쓰고 있었는데 근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빛 때문에 안 보이죠?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초록색 불 보이시죠? 완충을 하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한 달 전이 뭐야? 12월 말에 처음 충전으로 완충을 했거든요. 근데 2월이 다 돼가도록 지금 두 달이 지나갔죠? 두 달이 지나가도록 요게 거뜬합니다. 그러니까 샵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마리 강아지들을 미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배터리 그 시간이 짧으면 두 대 가지고 두 대 구입하셔서 번갈아가면서 쓰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얘는 아무래도 충전 한번 하면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요 한 대로도 거뜬히 미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둥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다둥이로 강아지들 이렇게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만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뭐 네 마리,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강아지들 한꺼번에 미용을 시키셔도 네, 요거 한 대로 한 번 충전으로 한 달 내내 사용 가능하세요. 물론 사용 시간과 뭐 사용량에 따라서 그 충전이 쭉 유지되는 시간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 매주 두 번, 짧게긴 하지만 그래도 발 요거 하나 다 미용할 정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두 달을 썼다면 충분히 한달 정도는 충전을 또 따로 안 하셔도, 충전을 깜빡하셔도 요게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점. 그 점이 진짜 좋고, 클리퍼는요, 뭐니 뭐니 해도 요 발열감이 빨리 올라오면 강아지들이 뜨거워서 또 싫어해요. 그래서 요거 발열감을 체크해 주면서 이게 열이 올라오면,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물론 배터리 용량 때문에도 여러 대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지만, 요 발열감 올라오는 것 때문에 뜨거우면 강아지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 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제가 쭉 써봤지만 발열감이 쉽게 올라오지 않아요. 한 마리 요거 다 끝날 때까진 열감이 올라오지 않고, 한 마리 미용 그 발바닥 네 개를 다 했을 때도 열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요거 조금 다른 강아지 할 때는 요거 쉬었다가 전체 클리퍼로 미용하고 나서 요거 쓸 때쯤에는 또다 금방 식어 있거든요. 열이 막 뜨겁게 안 올라오니까 미지근해질랑 말랑 할 때쯤에, 그러니까 따로 열 식히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재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재질도 세라믹 재질이에요. 네, 저자극 무독성 세라믹질. 그래서 네, 휴리 얼굴 가렸더니 비키라고 핥았나 봐요, 제 손을. 그래서 요거 금속 알러지 있는 강아지들도 휴리야, 잠깐만 설명 좀 할게. 금속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알러지 걱정 없이 쉽게. 네, 요거는 새롭게 개발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아지들 피부가 사람보다 약하다고 하죠. 연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연약하고 섬세한 발패드에 닿아도 문제가 없도록 저자극 무독성 세라믹 난로 제작이 돼 있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탈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구성품에 제가 청소솔 보여드렸잖아요. 이걸로 사용 전에 또 털어주시고, 네, 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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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석구석도 이렇게 청소솔로 제품을 깨끗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 결합시키는 것도 쉬워요. 여기 끝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요 홈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살짝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눌러주시면 딱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 밀다가 혹시 이게 탁 튀어가지고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보세요. 제가 지금 지렛대 역할로 이렇게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꾹 누르면 강아지 피부가 먼저 다칩니다. 이 정도 힘을 줘도 얘가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네. 클리퍼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연히 일자로 했을 때는요, 당연히 이 지렛대 힘이 갈리 없고, 이쪽에서 밀었어도 이렇게 전체적인 누르는 힘으로는 안 되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기를 잡고 딱 아래로, 네, 지렛대로 여기를 잡고 누르면서 빼야 빠집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키즈 정품에는 이렇게 정품을 나타내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키즈가 품질이 괜찮아서, 어쩌면 진짜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미테이션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아키즈 제품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키즈는 아키즈 공식 홈페이지나 네이버 아키즈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라방에서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터치 한 번만 해주셔도 요 밑에 제가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구매하고 싶은 10가지 상품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빛이 좀 반사돼서 안 나오죠?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요거 99,000원 기획 상품인데요. 일단 첫 번째, 네. 발 세정제랑, 그리고 그라인더와 함께 사용하면 좋아서 제가 저도 구입한 요 발톱깎이, 이게 진짜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야, 여기 지금 발 세정제는 쭉 쓰시잖아요. 산책 다녀오는 강아지들은
이 물로 씻고 드라이까지 말리는 게 되게 번거로워서 이거 한 번 구매하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쓰시거든요. 그래서 세 개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5,000원이 세 개면 45,000원인데 지금 세 개 세트로 구매하시면 29,700원에 그것도 2,000원 할인받아서 27,700원에 지금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세트에 구성되어 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풋 마스터 클리퍼 그리고 프로그라인더 그리고 그 밑에 부속품 있죠. 이렇게 저같이 털털한 사람들은 이런 충전기나 구성품 꼭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충전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따로 15,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키즈 스토어팜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평생 쓰세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거 샵에서는 여러 많은 강아지랑 장시간 쓰면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빨리 날이 닳겠죠. 혹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날의 그 절삭력이 오래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샵 쓰시는 분들은 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날만 따로 20,000원에 구매 가능해요. 요것도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보시면 지금 2,000원 더 할인되고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30,000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려서 라방 중에 구매하셔야 돼요. 라방 중에 구매하시고 그냥 구매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이렇게 링크에 걸린 제품 구매하시고 나서요. 여기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댓글 있죠. 댓글 말풍선. 요거 말고 옆에 요거 말풍선 이렇게 하면 구매했어요. 제가 남겨볼게요. 구매했어요.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네, 제 이름 뜬 거 보시죠. 김자은 구매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요거 댓글 확인해가지고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담당자님께 요 사은품 발세정제 워터리스 물 없이 세정할 수 있는 발 세정제 사은품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사은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구매하시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고 나서 이렇게 구매했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거 사은품 꼭 하나 더 넣어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 개만 일단 구매해볼까? 근데 친구도 한번 나눠주고 싶다 하시면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유리 아이고 이뻐. 네, 좀 물 좀 먹을게요. 계속해서 지금 28분 동안 떠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댓글을 안 주시니까 제가 너무입니다. 142분이나 현재 보고 계세요. 유리야 너는 앞에 봐야 돼. 네가 주인공이거든? 효리 얼굴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뒤통수만 예쁘네 라고 궁금해합니다. 저희 효리 앞통수도 예뻐요. 네, 여기 이마도 예쁘고 여기 앞통수도 예쁘고요. 지금 끈을 아까 옆에서 난리쳐가지고 빼놨긴 했는데 막 비벼가지고 지금 오골개가 됐어요. 프랑스 닭같이. 불꽃 슈 봉황머리 같죠? 그치만 효리는 담비 얼굴을 가진 안녕하세요! 샤이니 듀아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너무 결제 듀아니. 혹시 샤이니 듀아님이랑 그쵸 우리 효리 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담비 마냥 사슴 나의 꽃사슴 사랑스러운 저의 꽃사슴입니다. 네 샤이니 듀아님 달자 듀아님 혹시 친구세요? 아이디가 비슷해요. 샤이니 듀아님 달자 듀아님 너무 반가워요. 이 댓글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147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3분 말씀하셨어요. 제가 외롭습니다. 네, 효리가 쳐다보죠.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귀요미 효리! 네, 효리 이쪽으로 봐야 되나? 제가 카메라 이게 글씨가 똑바로 보이게 하면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랑 저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아 진짜요? 어머 에? 나 달자료원님 사실 저보다 어린 분인 줄 알았어요. 약간 말투가 되게 귀여우세요. 아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딩딩 샤이니 좋아하세요?
죄송해요. 주접 떨었어요. 네. 저 예전에 그 댄스 동호회를 한 적이 있어요. 치어리더 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샤이니 링딩동에 맞춰서 춤을 췄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췄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몸 삐거덕거려서 하나도 못 추겠어요. 네, 샤이니 중에 아, 감사하다고요? 어떤 거? 아, 말투 귀엽다고 칭찬한 거요? 제가 갑자기 너무 신나가지고 막 말을 떠들다 보니까 지금 샤이니 좋아한다고 그래서 샤이니 춤춘 거가 고맙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링딩동 링딩동 아, 시간을 몰라서 보통 그 공휴일이 아니면 달자조아님 월요일날은 제가 밤 9시에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요일은 한 4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월요일 저녁 다들 힘드셨는지 말도 없으시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없으시고 뭐 하트도 많이 없으시고 하트도 안 눌러주시고 여러분 하트 좀 구걸할게요. 여기 하트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왜 하트를 구걸하냐면 사실 하트가 저한테 뭐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아 많은 분이 제 방송을 보고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대리 기운? 응원의 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댓글이 없어도 아 하트만이라도 찍어주셔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효리야, 효리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드는 걸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효리가 좀 어제 오늘 기운이 없거든요? 어떤 것 같아? 효리가 좀 기운이 없어요. 오늘 밥도 잘 많이 안 먹었대요. 근데 우유는 또 잘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왔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효리는? 효리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똘망똘망 단추 같아요. 흑진주예요, 흑진주. 효리야, 눈 좀 보여드려. 눈. 눈 좀 보여드려, 우리 예쁜 효리. 한율 달빛 유자 캐릭터 고양이인데 너무 귀여워서 달자로. 네, 어제 맞아요. 어제 그 한율 달자 캐릭터 너무 귀여워서. 어, 민호. 민호. 네, 그 샤이니 민호. 어, 저 예전에 그 드라마 연출부 스태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쯤에 이제 그 민호 씨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 그 좀 고인이 됐지만 이제 설리님하고 같이 주인공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남주였던 그때 여의도 공원에서 영등포 공원이었던가? 여의도 공원인가? 거기서 촬영 장면을 봤어요. 저녁에 목격을 했는데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꽃돌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꽃미남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샤이니 민호 씨랑 설리 씨랑 촬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설리 씨도 아름답지만 그 당시 그때 이제 남장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호 씨가 더 예뻤어요. 근데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설리 씨 많이 팬인데 민호 씨가 참 예뻤어요. 네. 진짜 미모가 눈이 너무 예쁘죠. 저도 동감해요. 네. 아, 아름다운 그대에게. 아, 그렇구나. 아, 제목은 몰라. 제목은 까먹고 있었어요. 네. 다른 카톡이나 펭수를 좋아해서 펭수 좋아. 아, 진짜 펭수는 진짜 인기가 전 연령 그리고 되게 넓고 되게 폭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왔어요님 제가 댓글 읽어드렸는데 삐지신 거 아니죠? 네. 한번 댓글만 던지시고 로또님처럼 가버린 거 아니죠? 로또님 보고 계세요? 대박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클리퍼밖에 설명 안 했는데 클리퍼 제가 이거 클리퍼는 무엇보다 성능이죠. 성능을 보여드려야 돼요. 효리 여기 할 틈 안 돼. 효리가 자꾸 미용하고 나서 여기 쉬 싸는데 밑에 여리여리한 살 있잖아요. 거기를 자꾸 핥아요. 그래서 많이 핥으면 피부 그 뭐라고 해야 돼.
습진 생길까봐 상처 날까봐 제가 못 긁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효리 다시 한번 우리 효리가 특별 시범을 보여줄 시간이 되었어. 자, 어제는 요거 이쪽 뒷발 여기 밀었거든요. 여기 밀어서 깨끗해요. 요렇게 꼬리에 가려서 그렇지만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깨끗하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대로 깨끗하죠? 여기 어제 밀었고요. 오늘은 안 민 쪽 여기도 밀어서 깨끗하네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효리 여기 앞발 좀 볼까? 앞발? 앞발이 조금 자랐다. 근데 앞발이 뒷발보다 조금 민감해 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방송마다 밀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털이 올라오진 않았고요. 그냥 여기 패드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패드 위로 여기 이렇게 만져질 정도. 네. 여기 좀 위쪽이 여기 가운데가 항상 먼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까이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사이도 여기 이렇게 털이 자랐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힘들어. 네,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적응을 시켜야 돼요. 항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에 내 발바닥을 다 밀어야겠다. 맞아요. 우리 효리 순둥이에요. 맞아요. 반짝반짝하죠? 눈이 흑진주 같아요. 네, 오늘 네 개의 발바닥을 다 밀어봐야겠다라는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오늘 한 개의 발바닥을 다 밀지 못해도 어쨌든 요거 적응을 시키는 거다 이런 편한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걸 키고 들려줘요. 그리고 진동을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효리 귀엽죠? 맞아요. 효리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품에 대고 그리고 발톱에 닿으면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 훈련을 시키고 반드시 보상.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효리가 좋아하는 게 우유예요. 그래서 우유. 우유 환장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ASMR. 네. 이렇게 보상을 네 저는 요거 특식이라고 생각하고 요 발바닥 미용할 때만 우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옳지 효리 그러면 어디? 자 이제 미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발톱에 닿지 않게 이렇게 살짝 하고 기다려봐 효리. 이렇게 살짝 대고 옳지 잘했어요 하고 다시 우유를 네 조심조심. 샤이니 도아님 달자리와님 감사해요. 엄청 잘 먹죠? 네 열렬한 반응 감사합니다. 역시 듀엘 링딩동 링딩동 이러고 주접 떨어서 감사합니다. 아 주접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아니다 효리야 이쪽 발이야. 이쪽 발 해볼게. 옳지. 이게 좋은 점이요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요 갖다 대기만 해도 되게 잘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 발바닥 예민한데 부분 미용을 하기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딱 맞는 제품이에요. 잠깐만 우리 간식 줄게. 기다려요. 끄시고 그 다음 또 한 번만 그 발바닥 피부에 말이 잘 안 닿아도요 살짝살짝만 돼도 얘가 엄청 잘 밀리거든요? 저의 지금 얼굴이 표정이 좀 못생김이 묻어나올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열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잠깐만 여기 한 번만 더 할게. 아니야? 그래 우유 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시고
아, 엉망진창이네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연속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준다고. 네. 자, 효리야, 얼굴 보여드려. 자, ASMR. 아, 네, 달자도아님. 아들님 밥 드셔야죠. 네. 샤이니 조아님은 함께 해주실 거죠? 효리 화이팅!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효리 화이팅! 지금 싹싹 긁어먹고 있어요, 우유. 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또 먹고 싶으면, 자, 효리, 발 주시고, 저기, 효리, 아직, 아직, 여기 효리, 발 주고, 언니 발 줘야지. 발 주고, 또 한 번, 긴 털만. 아직 아니야. 조금만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하고 우유. 됐다. 옳지. 자, 그러면 네, 얼른 지금 마음이 급했죠. 우유 먹으려고. 이렇게 조금만. 우유로 배를 다 채울 수는 없으니. ASMR 들리세요? 효리 우유 먹는 소리 들리세요? 요렇게. 자, 그러면 털이 긴 털을 많이 안 잘랐기 때문에 짧은 털 보세요. 여기 보면 진짜 좋은 게요. 엄청 짧은 털인데도 여기 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짧은 털인데도 날 절삭력이 좋으니까 이게 잘 밀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밀린 털 보이시죠? 이렇게 짧은 털인데도 이게 눌리지 않고 털이 싹 옆에만 닿아도 되게 잘 밀려요. 그래서 샵이 아니어도 그냥 똥손을 가진 주인분이어도 이렇게 효리야, 발바닥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까? 효리야, 이렇게 제 얼굴은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저 보이세요? 아까 발바닥 패드 위로 올라왔던 털들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 여기를 다 밀었어요.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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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올라왔던 털들도 지금은 되게 아이고 드럼했어요. 아이고 우유 먹고 꺽 죄송합니다. 네, 식사 중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효리가 우유를 많이 먹어서 트름이 꺽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네, 여기 사이사이 털 되게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228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제 손으로 민 거예요. 샵 한번 지금 한 달, 두 달 넘게 샵 안 가고 아키즈 이풋 마스터 클리퍼만으로 이렇게 미용이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네,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위쪽으로 이렇게 나온 털이 안 보이죠? 방금 그 털을 다 밀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발 패드 위로 올라온 털은 한 1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돼도 요 발 패드가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짧은 털도 요게 풋마스터 클리퍼가 진짜 깔끔하게 밀어져요. 네. 요게 그래서 진짜 진짜 괜찮은 신박한 아이템. 2020년도 정말 구매했다면 이제는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 구매하셔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신박했다. 내가 너무 신감 편했다. 경제적으로도 돈 아끼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 발 건강도 빨리빨리 내가 그때그때 밀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관절이 무리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발 건강을 지켜준 신박한 아이템 요거 꼭 강추해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준성만님 발세정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발세정제 오늘 발관리 기획세트에서 함께 구매하시면 요거 세트 요거 하나 더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하나 더 따라가는데 이게 사실 샘플이 아니라 판매하고 있는 본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할인가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사실은 이제 배송이 될 때는 여기 캡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요 솔 부분에 안전캡이 덮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뚜껑 빼고 쓰고 있거든요. 자, 요거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은요. 펌핑식은 다른 제품들도 그래요. 근데 일단 외관상으로 가장 구분이 되는 건 요거 실리콘 솔이거든요.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메라 초점이 맞아야 할 텐데. 네, 받치고 해야 되는데. 보이세요? 반대라서 제가 조금 잘 못 잡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지금은 초점이 잘 맞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펌핑식으로.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제? 네. 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아, 힘들어. 가까이 보여드리느라고 허리가 아픕니다. 네. 요거는요. 지금 방금 디자인 보셨을 텐데 약간 얇은 중국 당면처럼 납작한 실리콘 솔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잘 보여요? 다행이다. 그리고 이게 촘촘하니까요. 이런 솔이 있으니까요. 보통 강아지 발바닥은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평평한 판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뭐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도 제가 써봤는데 이게 없어요. 이 실리콘 솔이 없어서 그냥 여기 손에다가 짜가지고 문지르는 식인데 얘는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실리콘 솔이 있다 보니까 현관에 비치를 해둬요. 욕실에도 안 가고요. 그냥 산책 나갔다 오면 현관에 이걸 둬서 그 목줄을 빼기도 전에 아니면 목줄을 빼셔도 되고 네, 신발을 벗기 전에 욕실로 안 들어가고 현관에서 바로 이걸 펌핑을 이렇게 해서 문지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구석구석 문질러줘요. 여기 실리콘 솔이 있다 보니까 이 틈에도 작은 틈에도 구석구석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수건을 놓고 닦아줍니다. 이렇게 수건도 같이 비치해놨다가 이렇게 닦아줘요. 네, 깨끗하게. 그러면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 실제로 제가 효리가 쓰고 있는 제품인 이게 수건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더러움이 묻어납니다. 네. 그냥 샤워기로 물로만 씻을 때는요, 내가 다 헹군 것 같은데, 막상 물을 짜면 세면대에 꾸정물이 주르륵 나올 때가 있어요.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찜찜해서 물을 쓸래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더 빨리 깨끗하게 헹구실 수 있고, 더 빨리 깨끗하게 세정하실 수 있고, 요거 성분 자체가 오가닉 제품들이에요. 오가닉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닦는 중에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무해한 오가닉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씻기지 않으셔도 우리 강아지 피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안 좋은 영향이 없어요. 털 오염도 닦이나요? 몸쪽에 있는 털 말씀하세요? 발바닥이 아니라? 발바닥에 또 털이 있잖아요. 이 발바닥 패드 사이사이에 털 있는 거 아시죠? 요거를 닦았을 때 요렇게 오염이 묻어나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 발등에 뭐 묻은 것도 요걸로 닦아주시면 당연히 세정제다 보니까 닦이죠. 네. 네. 만약에 전체적으로 씻기시려면 샴푸를 쓰셔야 되고 뭐 어디 흰털이라서 발끝에 아무래도 흰털에는 이제 흙이 묻기 쉽잖아요. 발 주변에는 그거 닦으실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강아지 발바닥 패드든 강아지한테 심지어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다량은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효리도 그러거든요. 효리도 이렇게 닦는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핥을 때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핥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핥아도 괜찮을 만큼 안심하고 쓰셔도 될 만큼의 유기농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EWG 그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그렇게 그리고 3등급 성분도 있긴 한데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면 진짜 거의 안전한 오가닉 성분이에요.
일단 그린 등급 받는 것 자체도 너무 까다롭고 그런 조건을 만족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분이 어떤 거 어떤 거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요거 코코넛이 들어가 있어서 천연 보습과 그리고 코코넛이 보통 천연 세제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인 거 아시죠? 근데 보습도 효과를 같이 줘요. 코코넛 오일 많이 사오시잖아요. 필리핀 갔을 때 저도 코코넛 오일 막 구매하고 그랬는데 보습이 충분하니까 각질도 개선되고요.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캐모마일 성분. 캐모마일도 우리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키땡 브랜드에 보면 캐모마일 스킨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민감 피부 진정에 되게 좋은 캐모마일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요. 진정 효과 그리고 피지 분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기대가 또 이런 효능이 있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캐모마일이 진정뿐만 아니라 피지 조절까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요 알로에베라 요거는요. 유기농이긴 유기농인데 그것도 국내산 제주도에서만 자란 청정 제주도 유기농 알로에만 가지고 만든대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산책 갔다 와서 그 열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톤치드. 네, 요거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천연 살균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집 증후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뭐 소염작용, 항균작용에 천연적으로 되게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효리 탈취제로 편백수를 쓰고 있거든요. 아, 네. 준성만님. 그 주문 완료하시고요. 방송 중에 주문 완료하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요거 혹시 세트 구매하시면 제가 사은품 넣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판매자님께. 엄청 간편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 요게 실리콘 재질이에요. 준성만님. 그래서 실리콘 탈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만 따로 물에다 씻어서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도 나는 찜찜하다. 요거 열탕 소독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효리가 향기에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효리야 냄새 맡아봤어? 왜 이제 고개를 돌려? 약간 냄새 맡더니. 자, 이렇게 안 도와줄 거야? 보세요. 이게 향이 진하지가 않아요. 되게 은은한 그 피톤치드 향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냄새가 독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충분히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효리가 요거 할 때 핥고 막 이런 표정 안 짓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거는 신세계. 네, 요거는 진짜 지속적으로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해서 쓰실 거예요. 네, 저도 요거 떨어지는 대로 주변 분들 선물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프로그라인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프로그라인더는 역시 그 클리퍼와 마찬가지로 샵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55분 말고 이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니까 58분쯤에 인사를 드릴 거거든요. 5분 동안 요거 핵심만 쏙쏙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네, 요 프로그라인더는 클리퍼와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감 있는 디자인에 이렇게 보시면 빗살 무늬가 사이드에 있어요. 그리고 충전은 여기 USB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그 5핀 있죠? 안드로이드 폰 쓰셨던 분들 요거 USB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로 쓰셔도 되고요. 제품 포장에 요거 USB 케이블 선 따라갑니다. 네, 충전기만 핸드폰에서 USB로 쓸 수 있는 거 핸드폰 충전기 아무거나 끼워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하는 게 진짜 간편하고 무엇보다 한 번 완충을 하면 무려 8시간. 네, 8시간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샵에서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강아지들과 오랜 시간 동안 쓰기 때문에 되게 장시간 동안 써도 이게 무방하게 그렇게 튼튼한 충전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프로입니다. 이게 아케즈에서도 그 홈용, 가정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그라인더는 프로라고 따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구분을 지어주려고 지금 행사 중이라서 5만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가정용하고 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성능이나 그다음 품질력이나 그다음 뭐 다 여러 가지로 프로가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죠. 이참에 이 기회에 라이브 특가할 때 요거 한번 꼭 써보세요. 왜냐면 발톱 가위로 자르고 나면 우리 강아지들 발톱이 좀 부드럽게 안 잘리고 항상 이렇게 까끌까끌 거칠잖아요. 우리 효리도 검은 발톱이라서 특히나 가위로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발톱을 집에서 쓰는 그 자른다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게 생기고 나서 수시로 이렇게 이 그라인더로 갈아줄 수가 있고 그라인더로 좀 부족하다 싶어도 가위로 정말 최소량만 자르고 나머지는 그라인더로 그렇게 부드럽게 갈라주면 피볼 일이 안전히 좀 더해지는 거죠. 네. 최소만 조금만 자르고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주면 많이 자르지 않아도 발톱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효리같이 이렇게 까만 발톱 가진 강아지들 많잖아요. 뭐 블랙 포메리안도 있고 우리 효리같이 말티푸나 검은 푸들. 효리는 검은 푸들이 엄마예요. 네. 근데 발톱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검은 발톱을 하필이면 닮아서 혈관이 안 보여요. 네.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샵에서도 보니까 한번 피가 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민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라인더가 앞에 있어도 이렇게 갖다 대도 이제 좀 적응을 했죠. 첫 방송 땐 난리도 아니었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적응 훈련을 많이 시켰고 지금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발바닥 자체가 얘네들이 발톱이랑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 뚜껑을 열었을 때 보호캡에 씌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톱은 보통 요 작은 홈으로 네 작은 홈을 통해서 찍찍 갈고요. 단계는 초소형견과 소형견과 그 다음 대형견과 중형견이 쓸 수 있게 1단계 아 그러세요? 네 준성만님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자님께 말씀드려서 사은품 지급하도록 말씀드릴게요. 사은품은 요 발 세정제가 될지 다른 제품이 될지 그거는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요거 세정제 외에 다른 상품 그 사은품 드릴 수 있게 꼭 말씀드릴게요. 네 세트로 구매하신 거죠? 3개 세트? 네 그래서 1단계 진동 들어보세요. 그리고 2단계. 그래서 좀 더 세요, 2단계가. 그래서 아무래도 크기가 큰 강아지들은 발톱도 크고 두꺼우니까 단계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보호캡이 있어요, 옆마석 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빠지고요. 옆마석도 따로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링크도 지금 걸어놨거든요. 요거 구매 따로 가능하시고 근데 가정용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몇 년 동안 갈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 보호캡을 시계 방향으로 해주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쓰시는데 저는 1단계로 그리고 여기 반달 모양 있잖아요. 요 반달 모양을 엄지로 가려줘요. 왜냐면 효리가 자꾸 입을 갖다 댈 때 이가 갈릴 수 있을까봐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덮어주고 요 작은 홈으로 찍 네 한번 다른 발톱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욕심부리지 말고요. 저는 한 개 한 개부터 시작했거든요. 찍 그 다음에 지금 버티죠? 그럼 여기서 그만둬요. 그리고 효리에게 옳지 발톱 아이고 발톱 갈았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네 이러고 간식을 줍니다. 네, 감사해요. 사용해보고 후기 꼭 올려주세요. 네. 잘, 저처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 효리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걸 매번 드라이기 말리기도 힘들고 효리도 드라이기 소리를 싫어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안 좋았는데 이거 덕분에 효리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저도 드라이로 말리는 귀찮음이 진짜 많이 덜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간식을 주고 다시 한번 효리 할게요. 옳지 폭풍 칭찬과 함께 지 하고 네
당황했어? 응? 식 하고 옳지 이렇게. 그러면 못해도 두 개씩 두 개씩은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바로 지금 밥그릇부터 찼죠. 지금 우유그릇부터 찼습니다. 효리도 알아요. 이걸 하면 우유를 준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얼른 우유그릇부터 찼잖아요. 자, 이거 한 입 더 먹으려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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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딱 10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라인더 그리고 발 세정제 그리고 여기 어디 갔냐? 네, 여기 풋마스터 클리퍼까지 요거 있으면 봄 되면 산책 많이 나가실 텐데요. 꼭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강아지 발 건강 지켜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또 봬요. 3월 1일 날 뵐게요.